이건희의 깨달음.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위원장이 와이프와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는 이야기는 지난 1993년 신경영 선언을 통해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시킨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2014년 5월 서울 용산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6년 5개월 동안 투병하다가 2020년 10월 25일 새벽 향년 7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진 기술의 습득과 첨단 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는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위기다. 왜냐하면 제일이라고 생각하면 자만심이 생기기 쉽고 나태해져 퇴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가 남보다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바로 삼성의 위기라고 규정지었던 것이죠. 기존의 관행과 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이건희 회장으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총체적 개혁이라는 대장정의 깃발을 들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건희 회장의 위기의식은 마누라와 자식을 빼놓고 몽땅 바꿔보자는 극단적인 슬로건으로 표출된 바 있습니다. 인류가 아니면 영원히 대열에서 낙오되어 버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삼성의 현 위치를 적나라하게 확인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건희 회장이 느낀 삼성의 위기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개인적인 입장에서 되돌아보면 6년은 지난 듯한 느낌입니다. 문제의 출발은 우리 자신의 진짜 실력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회의를 통해 나와 중역들이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게는 기업과 정부가 각각 겉돌아 나라 경제 자체가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을 빼놓고 몽땅 바꿔보자는 이야기를 꺼낸 깨달음이었습니다.